그마여 여시아야 지금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여시아야 아는 중생으로 아는 중생으로 아는 중생으로 이 종종 법문으로 종종 법문으로 선시 불돈이라 불도를 펴 보이십니다. 선시어 불돈이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한 줄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지혜령으로 지중생 성육하야 방편설 제법하소 개역영환이니라. 아이 지혜력으로 나는 지혜의 힘으로 여기 나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나 석가모니는 지혜의 힘으로서 지중생 성욕하여 중생들의 성품에 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서 마음속에 여기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바 뭘 하려고 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이뻐지기를 좋아하는지 무슨 코를 세우기를 좋아하는지 무슨 뭐 온갖 하고자 하는 거 많죠. 출세하기를 좋아하는지 뭘 하기를 좋아하는지 하고자 하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안다. 지혜의 힘으로 방편설 제법하여 방편으로 여러 가지 법 제법을 설해서 방편으로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도 이끌었다 하고 자기 이야기도 이끌었다 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 8만 대장경인 거죠. 8만 4천 법문 그러잖아요. 계령덕 환인이라 다 하여금 환희를 얻게 한다. 그렇죠. 방편으로 이야기하니까 환희를 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야 지장보살인데 기도하면은 참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면은 다 좋은 데로 간단다. 다 좋은 데로 간단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돈 좀 내고 49제 좀 지내고 기도 좀 하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방편이야. 방편설 제법이라. 그러한 법을 방편으로 설해놓으니까 우리 중생들 그 말 듣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계령득 환희야. 환희하게 된다. 환희를 얻게 된다. 뭐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다고. 요즘은
칠성강에는 산신각의 그 저기 저 시를 못 보는데 그 전에 우리도 그 옷이 떨어지면 그 바느질 할 수 있는 그 실이라든지 뭐 바늘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전부 다 걸망 속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수시로 그걸 꺼내가지고 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칠성가에 가면은 그 실 그냥 언제든지 있어. 그거 한 뭉태에 가지고 뭐 1년 내내 쓰고도 남는 거야. 그 노스님들인데 물어봤더니 왜 칠성가에 그렇게 실이 그래 많이 있는 겨 하니까 아 그 명 길어진다고 갖다 놓은 거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명 길어진다. 어디 그 무당인데 갔더니 뭐 너가 아주 명 짧단다 하니까 아 그 실만 갖다가 칠성가에 갖다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뭐 이런 방편에서부터 별별 방편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도 그 방편은 벗어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는지 아무튼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등등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방편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방편 속에. 자 쓰시겠습니다. 아이 지혜력으로 나는 지혜의 힘으로 이 부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놨잖아요. 이제 앞으로 눈을 감으시고 더 이상 말씀이 없을 그런 단계라서 그동안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다 방편으로 했다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 방편력 지혜력으로 옛날 시골 어머니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린아이가 울면은 당신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호랑이를 밖에 호랑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제 호랑이 왔다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꽃감 있다 꽃감으로 달래니까 그만 울음을 떡 거치거든. 호랑이가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 야 이거 호랑이 왔다 할 때는 안 울더니 예. 꽃감 있다 하니까 그만 울음을 떡 거치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아이 지혜력으로 지중생 성욕 성품에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서 지중생 성욕하야 방편설 제법하야 방편으로 제법을 온갖 법을 설해서 방편설 제법하야 계령득환입니다.
기령득 환이라. 자, 그 다음에는 한 줄하고 반 줄 더 읽겠습니다. 사립을 당지하라. 아이 불안관 혼이 견 육도 중생이 빈궁무 복해하야 입생사 흠도하야 상속고 부단하며. 이제 대중이 많지만은 그중에 이제 여러분 하는 것보다 딱 이제 상수 제자 이름을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중들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에서 여기 이제 사리불이 이제 자주 등장하죠. 법학에는 또 지혜가 제일 많은 부위니까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아이 불안관하야. 나는 불안으로서 관찰했어. 부처의 눈으로서. 그 중생의 눈이 아니고 부처의 눈으로서 관찰해 보니 견 육도 중생, 육도 중생들을 들이 빈궁 무복해라. 빈궁해, 가난해, 못났어. 복도 없고 지혜도 없어. 무복해야. 그게 이제 뭐 당장에 뭐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지혜가 없는 거. 그게 제일 가난한 거죠,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참 복이 많다. 이제 불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 그게 가난한 거다. 그렇게 해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뭐 다 못 쓴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 많죠. 또 뭐 어떻게 그 벼슬은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어떤 지위 공무원이 됐든지 회사원이 됐든지 간에 지위가 상당한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온갖 뭐 일들 저질러가지고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탈세 뭐 온갖 하여튼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는 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빈궁하야 복해 없어서 이 생사흠도 하니 하야 생사흠도에 들어가서 죽고 살고 하는 그 험한 길에 태어나서 생사 인생의 험도 이 말입니다. 생사 험도란 말은 우리가 뭐 특별히 태어나는 걸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생사가 대표니까 인생의 험도 험한 길에 들어가서 세상사고 인생사요. 그게 생사 험도입니다. 상속고 부단하며 상속해서 계속해서 고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뭐 한 가지 일 끝나고 나면 또 한 가지 일 생기고 크게 겹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부처의 눈으로 육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여기가 뭐죠? 중생들을 위한 대자비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니까 자 이제 쓰겠습니다. 사리불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당지하라. 아이 불안관 혼이 내가 부처의 눈으로서 보니
기원 육도 중생. 육도 중생. 육도가 뭔지 알죠?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육도 중생. 중생이 빈궁 무복해야 빈궁에서 무복해라 복도 지혜도 없다. 부처님을 양족존하는데 복덕과 지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만족한 분, 그런 뜻이죠. 무복해야. 무복해야. 이 생사 험도야. 생사 험도에 들어가서 상속고 부단하야. 상속고 부단하야. 상속고 부단하야. 고생해서 어지간히 조금 이제 안정이 돼서 살만 하면 그만 또 다른 또 큰 불행이 닥쳐가지고 그런 일들 흔히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줄, 네 구절 읽겠습니다. 탐착어 오욕하야 하되 여 이후 애미하야 이 탐에 자폐하야 맹명 무소견하며 그 말입니다. 탐착을 오욕하야 오욕에 탐착해서 오욕은 이제 아니 미설신 요 이제 오건의 욕망을 오욕이라고도 하고 불경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오욕을 이제 재색 식명수 재물 이성 재색 식 음식 명예, 예, 수, 수면, 잠자는 거. 이 다섯 가지 욕망을 또 오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아니, 비설치는 눈은 눈대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뭐 싫은 사람 안 보려고 하죠. 저기 싫은 사람 온다 하면 길 피해가지고 딴 데로 돌아가 버리지. 예. 반가운 사람 오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보지 또. 또, 자기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그 다음에 비난하거나 뭐 자기에게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죠. 나부터라도 다 그렇습니다. 안이 귀로 그렇고. 참 눈, 불교에서 그런 건 아주 제대로 됐어요. 아니 비설신이 항상 눈이 먼저인 거예요. 눈이 먼저라. 남북 이상 가족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 왜 저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눈을 즐겁게 하자고 하는 거라 결국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외에는 없는 거라. 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테레비도 보는 거죠. 요즘 또 그 가수들도요. 옛날에는 노래만 잘하면 됐지만은
보이는 게 좋아야 가수 노릇하지. 한 80점은 보는 걸로 그 따고 들어가지. 노래는 20점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다 거기서 하고 온갖 춤을 다 추고 온갖 패션을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보는 거더라고, 전부 또. 일체가 보는 거라. 보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듣는 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B. 또 좋은 향기 맡으려고 하고. 좋은 냄새 맡으려고. 설. 좋은 음식. 혀에 좋은 것 맛보려고 하고. 그렇죠. 좋은 음식 맛보려고. 웬 TV에 틀었다 하면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러지, 공중파 방송이나 뭐나 그냥 노다지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이 들고 식욕도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 음식만 자꾸 그렇게 선전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참. 있는 음식도 못 먹는데. 신, 몸에 이제 부드럽게, 뭐 온도가 맞아야 되고 옷이 거칠지 않고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근의 욕망, 그걸 이제 오근, 오욕 그러죠. 그 오욕을 탐착해서 하며, 탐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 이우, 엠이라. 이우라고 하는 이 물소라. 인도에 있는 이 물소인데, 그 물소는 꼬리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자기 꼬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가 봐. 마치 이우, 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해서 이 탐에 잡혀야 탐에로서 탐하고 애착하는 것으로서 잡혀 스스로를 가려 스스로 자기의 그 청량한 마음을 가리고 청량한 눈을 가려버리고 그만 거기에 어떤 애착하다 보면 오욕에 애착하다 보면은 오욕에 탐착하다 보면은 자기 앞길도 다 스스로 가려버려 잡혀버려 그래 신세 망치고 가족까지 망치고 망신하고 그런 일들은 무수히 보잖아요. 그럼 욕심 하나 때문에 오욕락 때문에 탐에서 잡혀서 맹명무속이한 하며 맹인처럼 캄캄해서 보는 바가 없다. 이놈 감기가 한 달이 넘어 듣기 참 그 아주 괴롭죠.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괴로워. 강의할 때 기침하면 듣는 사람이 더 괴로워. 맹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같이 눈앞에 어떤 그런 그 저기 욕심이 생겨버리면은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런다니까. 그런 거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무수히 봅니다, 그런 거. 오욕에 탐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냥 탁 잡혀 가려버려. 자기의 앞길을 가려버리고, 자기의 인생길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맹인이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자, 쓰겠습니다. 심착어 오욕하여 깊이 집착한다. 오욕에 깊이 집착해서 심착어 오욕하여 하며 여 이우 애미 하야 마치 이우가 물소가 꼬리를 애착하는 것과 같이 해서
의미하여 이 탐에 잡혀하여 탐에로서 잡혀서 맹령무소견하야 하며 맹령무소견하며 기침 나도 요거 남은 거 다 하겠습니다. 불구 대세불과 급여 단고법하고 심히 재사견하야 이고 욕사여 할세 이시 중생고로 이기 대비심호라. 불구 대세불과 큰 세력이 있는 부처의 산, 부처의 경지,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급여 다한 고법, 또한 그 고를 끊는 법도 구하지 않고 불구를 그렇게 다 이제 해당시킵니다. 고를 끊는 법도 구하지 않고 심입 재사견하여 깊이 모든 삿된 속에 들어가서 이 삿된 속에 참 제일 문제예요. 들어가서 이고 욕 사골세 고로서 고를 버리고자 할세 고로서 고를 버리고자 할세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환자가 있는데 엉뚱하게 무슨 무당인데 푸닥거리하면은 그 병이 낫는다 이걸 이제 삿된 견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서 그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한 집에서 그런 일이 잘 생기네. 그 없는 돈 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고 욕 사고라. 저기 저 밀양에서 전번에 어떤 그 자주 오는 보살님이 있는데 그 도반 보살님을 같이 데리고 왔어. 그 자주 오는 보살님이 이제 임재록 보고 깨달았는데 그 보살이 그 도반에게 임재록을 줘가지고 그 보살님도 불법에 눈을 뜨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눈을 뜨게 됐는데 내 인데 데려왔더라고요. 밀양에 살아. 그래 어느 불교 TV에 광고도 잘 나오는 그 절에 그 천도제를 지내라 한다고 그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가져오라 한다는 거라 천도제 지내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걸 경비를 충당했냐 하니까 그 스님이 그런데 그 은행에 농자금 빌려가지고 하라고 하더래. 그래서 농자금을 200만 원 빌려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칠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천도제 지내면 되는 줄 알았대. 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하면 직접 그 보살님 올 거야, 그냥. 내인데, 밀양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 뭐, 딸기도 뭐, 한 바구니 가져오고, 뭐, 배도 뭐, 몇 개 가져오고, 철철이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분인데, 내가 그저 작은 임재록 그 보살 덕에 이제 작은 임재록을 만들어, 정지해서 만들었는데, 그 보살의 도반이야. 그래, 어느 절에 이제 그 보살도 같이 다녔는데, 그 보살은 일찍 이제 그렇게 눈을 떴고, 그 또 한 옆에 있는 보살이 이제, 비로소 이제 눈을 떠가지고, 내 인데 와서 고백하는 거야.
농자금을 빌려, 세상에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천도지 지냈다니까. 그런 거 창피해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얼척 없는 일을 해가지고 내인데 와서 깨놓고 이야기 하는 거야. 아, 이 세상에 농자금을 빌려가지고 천도지 지내게 했다니까. 절에서, 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래.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표충사는 아니다. 그거는, 거기는 그래도 조계종절이라서. 아, 이 세상에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 없는. 그래,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년 걸려서 이제 다 갚긴 갚았대. 세상에, 가난한 농촌에 농자금 그거 한번 빌리면은 그 갚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속에, 그 사견이라는 게 이게 그래 무섭다니까, 삿된 소견이. 이거 욕 사고야.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 여러분들, 그래도 정법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잘 설득해서 잘 가르쳐 주고, 정 안 되거든 낸 데라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하세요. 참 별별 일 다 있어요, 세상에. 이고 욕사골세 위시 중생고로 이러한 중생들을 위한 까닭에 이지 대위심 보라 큰 자비의 마음을 내가 일으켰노라. 아이 그 대비심이 안 일어나게 됐어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석가모니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아니야. 보통 나 같은 중생도 막 주먹이 쥐어지고 울분을 토하게 되더라고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지금도. 이 대명천지 발견 세상에 말이야. 거기 또 넘어가는 중생도 참 불쌍하지. 소견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도 삿된 소견이 있는 거야.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사기 걸리거든, 사기에 걸리거든. 삿된 소견이 약간 있는 데다가 삿된 소견을 가지고 불을 지펴버리니까 뭐 활활 타버리는 거야.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 농자금 200만 원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200만 원 농자금 빌려가지고 천도제일 지냈다니까, 글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불법, 대세불 있잖아. 아, 부처님 정법을 구해야지. 그래서 진짜 고통을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법을 좀 이제 구해야 할 텐데, 배워야 할 텐데, 그만 사견에 깊이 들어가가지고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을 버리려고 한다. 그래, 부처님 같은 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밝습니까? 그런 이들이 우리 중생들 그런 사는 모습을 환히 보시고 대비심을 일으킨 거예요.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 80평생 그 뜨거운 인도의 햇빛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중생들 소견 열어주려고 그렇게 이제 애썼어요. 그때는 뭐 부처님 법문해도 보시도 안 줬어. 차비도 안 주고 거마비도 하나도 안 받지도 못하고 부처님은 다 중생들 위해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맨발로 그것도 신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 환경은 워낙 그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참 환희심도 나고 한데, 뭔가 오래 무중인 것 같은데, 법화경은 이렇게 분명분명하게 딱딱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쓰시겠습니다. 불구 대세 불과. 불구 대세 불과 정법을 공부하면 큰 힘이 있습니다. 대세 큰 대자 세력 세자입니까? 큰 힘이 있는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급여 단구법.
당당하죠. 정법 딱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소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도 당당해요. 겁 없어요. 그게 힘이죠. 천도제 지내라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안 지내면 어떻게 잘못되는가 싶어가지고 단국법하고 심입 재사견하여 깊이 사견에 들어가서 이고 욕 사고 이시 중생으로 이시 중생으로 이기 대비심호라. 대비심을 일으킨다. 이기 대비심호라.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합니다.